시간에는 항암 치료에 항암 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논에 살충제를 뿌려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는 벌레가 있고 안 죽는 벌레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안 죽는 벌레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똑같은 약을 치면 그안 죽는 벌레들은 안 죽어요. 그리고 벌레들이 점점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유전자가 변합니다.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그 똑같은 살충제가 뿌려질 때그 살충제를 파괴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돼요. 항생제 내성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병균이 이 항생제를 자꾸 쓰면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항생제를 파괴하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 나중에 항생제가 안 들어요. 대개 항생제는 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곰팡이들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곰팡이가 있는 곳에 박테리아도 있고, 박테리아가 있는 곳에 곰팡이하고, 그래서 이 곰팡이하고 박테리아들은 항상 경쟁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곰팡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박테리아들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곰팡이가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 곰팡이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가 만들어낸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항생제는 그 곰팡이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도 살아남아야죠.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도 살아남기 위하여 자꾸 분화가 돼요. 돼가지고 사용하는 항암제 자꾸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제일 잘 생기는 항암제가 바로 소위 표적 항암제라는 겁니다. 사실 표적 항암제는 자 항암제를 분류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항암제? 일반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일반 항암제는 지금까지 우리 의학계에서 많이 사용하던 일반 항암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항암제가 드디어 안 듣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표적 항암제를 씁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 환자에게 이 약이 듣겠다, 안 듣겠다. 그래서 상당히 세부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 항암제를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우와! 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네. 그럼 환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이렇게 쑥쑥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나다. 그런데 이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한 4개월 내지 5개월 가면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가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뭐 써보자는 거예요. 임상실험약이 있어요. 근데 환자들은 자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자꾸 그게 끌려가요. 그러나 암에 걸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 문제가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우리들의 면역세포, T세포 안에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해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그 강화된 면역력이 강화되면 암세포 죽이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매일매일 하던 일이니까 아주 익숙하게 다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항암제를 투여하면 항암제는 분명히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라고 해서 암세포만 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이 항암제 때문에 암세포도 죽지만 그 암세포 중에는 안 죽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항상 옛날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5cm짜리 암 덩어리가 있으면, 항암 치료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2cm로 줄어버렸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치료해도 뭐예요? 2cm 이하로 안 내려가는 거야. 그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cm짜리가 2cm로 줄었다 는 말은 이 5cm의 덩어리 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의 몇 프로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60%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가 죽었으니까 10개로 하면 뭐예요? 6개가 죽은 거 아닙니까? 60%가 죽은 거야. 그런데 이 남은 2cm는 40%에 해당합니다. 이 40%는 왜안 죽었냐 말이야. 60%가 죽었는데 어떻게 40%가 남아있느냐. 이게 참 의문거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우리 의사들 생각에는 다 같은 세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0% 죽은 놈들하고 그 60% 개들은 죽었는데 남아있는 40%는 이게 틀림없이 암, 그러니까 한 덩어리, 같은 이 5cm짜리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들이었지만 죽은 놈하고 안 죽은 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은 놈은 어떤 놈들이고 순대기들이고 남은 놈은 뭐예요? 살아남은 놈은 요거는 악바리들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의학계에서 그거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 이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암이라도 그 세포 한 개 한 개, 그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수십억 개의 그 암세포가 있거든요. 그 세포들이 유전적으로는 다 조금씩 조금씩 모여. 조금 조금씩 달라.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꼭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 난 새끼들인데 어떤 놈은 악발이고 어떤 놈은 뭐요? 손등이 맞잖아요. 그 순한 놈들만 죽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의 결과는 결국은 뭐 순디기들만 죽이고 악바리들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장래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암담한 겁니다. 예. 장래. 이 항암 치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와, 5cm였는데 뭐예요? 2cm입니다. 와. 그러면 요 2cm만 뭐예요? 죽어버리면 다 낫겠네. 암 세포를 다 죽여버린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아니죠. 왜? 암 세포는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유전자가 계속 변질되면서 암 세포는 생기고 있으니까. 암 세포 다 죽였다고 해서 암이 낫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인천에서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어저께 전화를 해가지고, 다음 10월달 프로그램을 참가하기로 다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거의 안 보인대, 이제. 그 치료를 19번 했대요. 그래서 안 와도 될 거 같아. 아이고, 골치야. 이 사람한테 좀 듣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러나, 그분 생각에는 뭐예요? 다 나았어. 다 나았다는, 이게, 그런데 그 19번 항암 치료를 하면서 뭐만 손해본 거예요? 면역력만 약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생기는 암은 어떡하고? 그래서 이 다 나았다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를 해서 완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암세포를 죽인다면 그건 충분히 치유될 수 있지만,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성공적으로 죽여봐야 그것은 치료 끝나면 뭐예요? 또 생겨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하고 꼭 같죠. 약을 잘 먹는 동안에는 혈압이 어떻게 조절되는데 약만 끝나면 뭐 혈압은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라는 거나 고혈압 치료나 모든 약물 치료는 결국은 걸레질이에요. 그렇죠? 방바닥 깨끗이 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도꼭지를 안 고치는 한 또 뭐예요? 또 물이 넘쳐서 방바닥이 흥건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는 그 치료 원칙 자체가 원인과 무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리적 치료입니다. 합리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재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완치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완치.
치, 영어로 하면 cured 혹은 healing, healed.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통계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병이 있으면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완치는 뭐예요? 이 cure, heal 이건 다 뭡니까? 치료가 아니고 뭐예요? 치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100명의 폐암 환자를 모아서 병원에서 이런 항암 치료를 했다. 완전히 항암 치료 때문에 치유된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을 치유율이라고 그러는데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암 치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항암 치료 그 자체로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항암 치료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완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답은 치유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건 치유율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치유율은 아니, 치유율은 없어요. 없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요 말이 요게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생존율이라는 말입니다. 생존율. 그러면 환자들은 생존율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치유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존율이라는 말의 뜻이 뭐게? 죽지 않고 살아 있을 확률입니다. 암은 그대로 있어도 그게 생존율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 의사들이 완치율이 얼마냐 할 때 생존율을 대답을 하는데 주로 5년 생존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해서 성공 여부, 아 이건 성공이다 할 때 5년 동안 살아 있도록만 치료되면 그건 성공이에요. 안 나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년 생존율이 있고 1년 생존율이 있고 이제 그 경우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존율밖에는 없어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치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생존율 통계는 환자 자신에게는 별로 유익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생존율 통계가 왜 나왔냐면은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치료법하고 똑같은 암인데 서울의대 치료법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삼성병원도 치료법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이 세 치료법 중에 어느 치료법이 제일 낫냐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내는 통계를 생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에게는 아무 유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할 때 주로 5년 생존율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너네는
환자 100명을 치료했는데 그 100명 중에 5년 동안 안 죽고 살아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연세대학은 몇 명이냐? 서울의대는 몇 명이냐?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아하, 역시 삼성병원 치료법이 제일 5년 생존율이 제일 좋다. 이거 비교해서 그 치료법을 그러니까 아예 그 항암 치료를 비교할 때 낫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암이 완전히 치유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회복되는 길, 면역력만 회복되면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현대의학에서도 아 완치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연기암의 경우입니다. 연기암. 자, 1기는 초기고 2기, 3기, 4기면 말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몰랐던 연기가 발견이 됐어. 이 연기암이라는 암은 어떤 암이냐 하면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안에 딱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직경은 10mm 이하, 그리고 이 두꺼운 막으로 딱 쌓여가지고 절대로 이 암세포가 이 밖으로 탈출하지 않는 경우를 연기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기암으로 발견이 되면 진짜 좋죠. 대박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분만 싹 돌려버리면 돼요. 싹 돌려버리면 돼요. 그 요즘은 연기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의료보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상 하면 아, 뭐가 이상합니다 해서 뭐 그게 연기야. 그래서 연기는 이것만 싹 도려내버리면 아무 없어졌죠 뭐. 그야말로 뭐예요? 완치야.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는 왜 내 몸에 이런 연기암 같은 암이 생겼느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또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지도 뭐예요? 않아요. 와, 지금 병원 가면 얼마나 바쁩니까? 네. 환자 한 명당 뭐 5분 뭐 볼까 말까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기입니다. 완치됐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액땜했다고 생각해. 아, 내가 엄청 재수가 좋아가지고 뭐예요? 연기 때 발견했으니까 요거 이제 떼버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뭐예요? 아, 완전히 액땜해서 내가 이제 암은 다시는 안 걸릴 거다. 다 병 걸리는 걸 사람들이 다 재수로 생각해요. 아, 안 재수감이야.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연기래. 막, 이제 완치됐대.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어머머, 너는 뭐요? 지독히 재수도, 운 좋은 년이다, 얘. 그러면 한턱 쏴라. 어디로 갈까? 삼겹살 집으로 가자. 가가지고 또 뭐야? 아침 이슬인가? 저녁 이슬인가? 하고 축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이거 앞으로 지금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런 암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면역을 올리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이제 이렇게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환자들은 다 운으로, 재수로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원인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쭉 살다 보면 6개월 내지 1년 후에 뭐예요? 이상하다.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가서 찍어보니까 뭐예요? 벌써 척추에 전이가 돼 있대. 그새 뭐예요? 암이 또 생겨서 또 자란 거. 여러분, 이런 참 웃지 못할 이 비극이 일어납니다. 참그 연기 때 도려내고 뉴 스타트를 탁 했으면 면역력이 다 회복돼 가지고 이런 암이 재발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할 필요가 없는데 참참 한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기암이건 그것이 말기암이건 말기암이건 궁극적으로 암의 치유는 내 면역력을 회복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자, 여기에 노란색 세포가 있고 갈색 세포가 있습니다. 이 갈색 세포가 바로 암 세포입니다. 그걸 보시면, 자, cancer cell 그랬죠? 여기 암 세포예요. 그 다음에 노란 세포는 무슨 세포? T cell, T 세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몸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암세포와 여러분의 T세포는 항상 피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나면 반드시 암세포가, 이 암세포죠? 자, 반드시 암세포가, 요게 암세포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야. 나는 암세포입니다. 하고 T세포에게 뭐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T세포는 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검열할 권리가 있어요. 검열해가지고 이 세포가 나냐, 나가 아니라 남이냐를 구별해가지고 내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공격해서 파괴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T세포는 이 세포가 암세포라는 것을 뭐해요? Recognition. Recognitio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인식이란 말입니다. 인식을 하다. 아, 너는 암세포구나. 암세포구나. 자. 암세포구나라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라. 만나가지고, 암세포,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가지고, 너는 암세포구나. 알았는데, 그냥 악수 한번 하고, 주민등록증 보고, 암세포구나. 그리고 그냥 보내요. 그게 암 환자들이야. 그걸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 제가 T세포하고 우리 최 선생이 암세포 합시다. 털이 많아서 암세포 닮았어. 누구셔? 크게 해, 크게 해. 암세포, 주민등록 좀 보여줘. 암세포구나. 참. 나는 요즘 산맛이 안 나.
당신은 좋겠어. 맨날 삼겹살 먹고 술 먹고 하니까 당신은 참 좋겠어. 나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 자, 잘 사셔, 그럼. 가보겠어. 예. 이래서, 뭐 때문에 T세포가 이 암세포를 만나서, 암세포인 줄 알면서도 안 죽일까?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약해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선택을 맹렬하게 하고 있는 거요? 그렇죠. 암 걸릴 짓만 하고 사는 거라. 아시겠죠? 암 걸릴 짓만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암 세포를 선호하는 선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다 알아. 내가 지금 암에 걸리고 싶다는 식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내 T세포는요, 그거 알아요. 인식을 하고, 암세포인 줄도 알면서도,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으니까 나는 당신을 죽여야 될 의무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recognition signal only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인식만 하고 죽이지는 뭐예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가라 그래. 그 암세포도 자,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 T세포의 표면에 또 이런 보라색 민원 창구가 있냐고 하면 이 노란색 CD28이라는 그런 민원 창구가 있어요. 이걸 뭐 하려고 여기 붙어 있는 줄을 과학자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이제 이 보라색 창구를 통해서는 암세포 신분을 인식했죠, 그렇죠? 인식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암세포가 주민등록증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B7이라는 B7년 이런 서류도 작성을 해서 민원 창구에 접수를 시켰어. 그렇게 하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제서야 T세포가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런 거를 생산해서 암세포 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하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요? 이거 봤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예, B7이라는 새로운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여기다 창구에 접수를 시키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그제서야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요. 그러면 이 B7이 뭐예요? B7이 뭐한 거예요? 암세포가 꾸민 그 접수시킨 서류가 그뭐 해달라는 민원이요? 죽여달라는 민원이요. 왜? 자,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서류를 작성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암세포가 어떤 경우에는 B7 작성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T세포도 암세포 그냥 보내죠. 어떤 경우에? 내가 암 쪽을 선택하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예. 세상에 여러분, 나 암 걸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암 걸리고 싶도록 사는 사람은 수두룩해. 말은 암 걸리기 싫다 그러지만은 처먹는 거 보면 암 걸리게 처먹.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뭐를 따라가겠습니까? 말을 따라갈까요? 암 걸리기 싫다라는 말을 따라갈까요? 암 걸릴 짓을 따라갈까요? 암 걸릴 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짓을 하는 것을 뉴 스타트 한다고 그러는 거죠. 뉴 스타트. 네. 뉴 스타트는 일일이 내가 하는 짓마다 무슨 짓이야? 내가 살아야지. 내가 암이 나야지 하는 그 짓을. 그래서 안 하던 노래도 부르고 하하하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 안 하던 짓을 막 해 지금. 그러니까 암세포가, 암세포도 눈치가 빤하거든요. 여러분 몸 안에서 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옛날 세상이 아니야. 이 내면적으로 선택이 뭐요? 완전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들어오는 음식도 달라졌죠. 들어오는 공기도 달라졌지. 물도 마시지, 운동도 한다 캐쌌지, 뭐 스트레칭도 한다 캐쌌지, 절제한다 캐쌌지. 뭐, 이게 암세포가 가만 보니까 IMF가 온 거야. 앞으로 살아갈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을 준비가 됐으니 나를 죽여주시오 하고 지금 여러분이 박수 많이 치고 정말 재미있게 많이 웃고 노래 열심히 따라 부르고 강의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야 이거 맛있다. 근데 이제 이 B7이라는 이 서류를 안 꾸미는 사람은 어떻게, 왜 안 꾸미게? 밥 먹을 때마다 이놈의 음식 맛대가리 없어서 못 먹였다 그래서 하고, 아, 운동하기 싫은데 또 운동해야 된다. 내면으로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암세포들이, 야, 우리 희망 있다. 이 사람 뉴 스타트 한다고 그러지만은, 뉴 스타트가 재미있어, 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이거는 곧 뭐예요? 곧 허지부지 할 테니까 서류 제출할 필요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를 관찰을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암세포들은 이제 이렇게 서류를 꾸며서 민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오늘이 다섯째입니까? 다섯째입니까? 네, 올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아마 4일째예요. 지금 3일이 지났으니까 작심 3일은 지났잖아. 그러니까 야, 이 3일이 지나도 옛날로 안 돌아가네. 더 재밌어 하네, 이거, 날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재밌어 할수록 암세포는 빨리 서류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엄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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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소리가 클수록 빨리 작성해요. 예, 얼마나 좋소. 소리, 함성지로 박수 치고 노래할 동안에 암세포 서류 작성하고 또 어떤 암세포는 뭐예요?
많이 변질된 암세포, 아주 독종들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왜? 원상복귀가 안 될 테니까. 또 원상복귀 될 수 있을 만큼 변질된 암세포는 다시 유전자가 뭐예요? 복구되면서 그런 암세포들은 서류 제출 대신에 뭐 합니까? 짐 싸야지. 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자, 가방 싸자. 여행 준비하자. 이래서 암은 정상세포로 돌아가든지 죽여달라는 민원을 제출해서 T세포가 죽여주든지 이런 식으로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암치료를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이건희처럼 뭐예요? 돈 많으면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권력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재벌이나 대통령보다 더 우수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암센터 소장님이야. 그렇죠. 자, 여기 암센터 소장님을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해졌던 분입니다. 이분이 제 후배예요. 연세의대 후배인데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TV나 뭐 책도 내고. 하여튼 유명해지려면 연세의대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 이건 옛날 얘기인데, 이 기사가 나올 당시 그랬단 말입니다. 자, 이분이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 대장암에 걸린 게 벌써 한 15년 전이에요. 이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결국. 12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2기인데, 뭐, 2기 좀 문제 없다. 이래서,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았어.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 5cm짜리가 2cm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휴식기가 필요해요. 왜? 항암 치료를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줄어져요? 네, 백혈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3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다시 회복하도록 기다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그런 또 주사가 있는데 자꾸 그거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백혈구 수치는 떨어져서 면역력은 완전히 이제 작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2cm로 줄었던 요 뭐요? 독종들이 이게 금방 이 항암 치료 안 하는 동안 이게 뭐예요? 3.2cm로 자라버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시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식으로 하면 3cm가 여기 줄었으니까 0.2cm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겠죠? 아, 이게 아닙니다. 얘들은 이제 독종이기 때문에 기껏 치료해봐야 또 2cm야. 그러니까 뭐예요? 두 차례 독한 항암 치료를 하고서 결국 이 2cm보다 더 이상 뭐예요? 안 줄어드는 거야. 그러나 3.2cm에서 2cm로 줄었어.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것들은 악바리들이에요. 이 악바리들을 이제 좀 백혈구가 떨어져서 좀 휴식하자 하는 동안에 얘들은 악바리들이니까 얘들이 4cm가 돼버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조금 독하게 항암 치료를 해. 했는데, 기껏 주는 게 뭐예요? 주는 게 3cm가 되었어. 그럼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 독종 악발 요것들은? 요것들은 조폭이야. 조폭들은 겁난 게 없어, 이제. 이제 역전의 용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쉰다고 쉬어요. 쉬면 얘가 몇 센치? 5.2cm가 되어버려. 자, 이보세요. 죽으라고 항암 치료를 한 결과, 결국은 뭐예요? 본래 상태보다 더 악화되고, 얘들은 순디기가 많은데, 얘들은 뭐예요? 전부 조폭이 돼가지고, 사이즈는 똑같이 돼버렸어. 이때 이제,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만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래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항암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암이 더 커져버려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럽니다. 아니,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네. 그 이거를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 좀 당해본 모양이죠? 예? 네. 어, 왕년부터 거부했구만. 예. 현명하십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오는 경우가 한 뭐 6개월에서 한 1년씩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분도 1년 만에 2기에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치료 안 듣는다 해서 1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암센터 소장님이요. 네. 암센터 소장님. 6개월 선고. 그래서 이분이 그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분이 이희대 박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희대 박사. 그래서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치료받은 과정을 그대로 써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이제는 다 포기. 그리고 6개월이라는 이제 선고를 받고 완전히 포기합니다. 자, 이제 6개월이 남았어. 살 날이. 그래서 이분이 참 훌륭한 것이 6개월 남았다 그러면 징징 짜고 있으면 6개월 만에 죽어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6개월이라도 고맙다. 하나님이 나한테 6개월의 삶을 더 주셨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왜 암에 걸렸을까? 드디어 다시 생각해. 그 책에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뭐예요? 야망이 커서 막 맨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수술하고 유방암 전문가입니다. 암 전문의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학자로서 교수로서 성공만 계속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한 유방암 학회 회장도 하고 세계 유방암 학회 뭐 여기도 높은 자리를 하고 뭐 하여튼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아마 학장도 되고 싶었고 뭐 이런 이제 성공을 바라고 왔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쉼이 없었구나.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앞만 보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뭐예요? 놓자. 놓고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성공만 위하여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남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결국 나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 6개월을 보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봉사생활을 시작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봉사생활을 시작하는데 우연히 그 이제 암 환자들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극동방송, 거기 이제 나가가지고 방송 상담도 하고, 전화로 이제 암 환자도. 그런데, 뉴스타트 안 하면서 무슨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뜻을 품었어. 선한 뜻을 품었어. 진실한 뜻을 품었어. 진선미를 품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현미 먹고 뭐예요? 채식 건강식을 해라.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웃고 노래를 부르라. 그 누가 가르친 것 같아요? 예. 네. 그 하여튼 누군가가 뉴스타트를 가르쳐 줬어,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맞다. 그 말, 맞는 말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봉사생활을 시작하면서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몸 컨디션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어요. 한 7개월쯤 됐는데 7개월 전보다 컨디션이 뭐예요? 더 좋아요. 죽을 때가 지났는데 안 죽고 더 좋다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했습니다. 좋아진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암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생각을 뭐예요? 안 하고, 좋아졌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덩어리들이 뭐예요? 확확 줄었어. 그럼 이때까지는 덩어리들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줄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1년 동안 죽어라 항암 치료해가지고 그렇게 커진 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줄었으니까 항암 치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암 치료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또 항암 치료를 하면 뭐 좋아지는 것 같다가 항암 치료 끝나면 어떻게 또 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몇 번 반복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11번 재발하고, 11번을 재발하고 이 사람이 드디어, 아하, 이게 현대의학적 치료로는 이게 해결이 안 나구나.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막 골반으로 전이 돼가지고 골반 뼈도 수술해가지고, 이제 이 목발 짚고 댕기고, 뭐 이런, 근데 이분이 그래도 12년을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 요 인상 보세요. 요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웃는 얼굴, 노래 부르고, 예. 네.
운동하고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즐겁게 살자. 그래야 이긴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암 말기 4기가 돼가지고 이 4기로서 1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암 말기가 돼가지고 4기가 돼가지고 12년을 살 수 있냐?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주로 암 말기가 되면 되게 뭐 좀 살아봐야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이 끝나고. 그런데 이분은 4기 상태에서 거의 10년을 살았어요. 4기래도 10년을 살 수 있다?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암이 있을 때는 이 암세포하고 여러분의 T세포가 팽팽하게 경쟁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뉴스타트라면 드디어 면역력이 뭐 유전자가 켜지면서 면역력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하게? 대항을 안 합니다. 암세포는 T세포를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탁 숨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생활습관이 나빠졌다, 과로를 했다, 과식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럼 이 숨어있던 암세포들이 뭐예요?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하고 암, 이 관계는 아주, 그러니까 면역, 암, 균형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ancer and immunity equilibrium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학술적 용어인데, 면역세포와 T세포와 암세포는 항상 뭐예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이 암이 아주 악성암입니다. 빨리 진행하는 암입니다. 그럼 환자들 기가 팍 죽어요. 기 죽을 거 없어요. 빨리 진행하는 악성암은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면역력이 워낙 약하면 암은 뭐예요? 강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퍼지고 더 빨리빨리 진행되나.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셔가지고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쫙 올라오면 암은 점점 어떻게 해? 순한 암이 되고 약한 암이 되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암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진행 속도가 늦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간에는 젊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빨리 자란다. 그것도 다 알고 보면 사실 젊을 때는 암이 안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젊을 때 암이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워낙 스트레스를 뭐예요? 많이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너무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을수록 면역력만 회복이 된다면 나이 든 사람보다 암 뭐요? 그렇게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 회복이 나이 든 사람보다 뭐요? 더 빠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본 체력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리 악성 빠르게 진행되는 암이라도 금방 뭐요? 순해질 수가 있어서. 문제는 결국은 면역력입니다. 아시겠죠? 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면역력에 초점을 안 맞추면 그냥 뭐예요? 무서워. 벌벌벌벌 떨다가 유전자 다 꺼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암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력만 조금만 강해지면, 자 오늘이 이제 날째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어.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보고, 야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는 까불고 돌아댕기다가는 뭐예요? 이게 꼭 체포돼서 사형당하기 딱 좋으니까 민원 서류를 꾸며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 서류 내기 싫으면 일단 시간을 좀 두고 보자. 이 선택을 또 암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암이 완전히 숨어가지고 완전히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암세포에서 이상한 그 섬유 조직 같은 걸 생산해서 이렇게 누에 고치가 되듯이 딱 자기들 둘러싸고 딱 숨어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아마 지금쯤 서류를 꾸밀까? 아니면 동면을 선택할까? 아니면 뭐예요? 가방을 쌀까? 그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하루하루 더 뉴 스타트 생활이 더 신나게 나가면은 대개 암세포들이 서류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조금만 나아졌다면 또 암, 또 항암 치료, 또 항암 치료. 그러다가 11번. 그 보세요. 암센터 소장님이 항암 치료를 11번을 해도 완치될 수가 뭐예요? 없었다는 사실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치라는 것은 그냥 이분이 그대로 좋아졌을 때 자기 하던 대로 뭐예요?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완치되죠. 자, 이런 분이 있나 하면은 이분도 김선규 의사입니다. 이분도 연세의대 출신으로 TV에 나와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하여튼 연세의대 알아줘야 됩니다. 자, 이분이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의사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 지리산으로 가버렸습니다. 항암치료 안 받고 수술만 받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그래가지고 지리산 속에서 뉴스타트 생활을 3년을 했어요. 하고 완전히 완치돼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글을 조선일보 그 인터넷판에 썼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뭐예요?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진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항암 치료를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애원하는 사람은 누구 있을까? 마누라였겠죠. 그렇죠. 참 뉴스타트 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참 훌륭해요. 배짱이 꽤 좋아요. 예. 김선규. 그러나 김선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의사로서 손익 계산을 해봐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그렇죠. 주로 항암 치료하면 몇 개월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을까?
이거를 병원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전혀 안 받고 그냥 사는 사람을 자연 수명을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항암제 치료를 하면 자연 수명을 뭐예요?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치료 안 받은 사람이 더 뭐예요? 더 편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여러분, 대개 병원에서 뭐 6개월입니다. 뭐 이렇게 뭐 1년입니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면요. 그 병원서 얘기하는 6개월, 뭐 3개월, 6개월, 1년 이거 두 배, 뉴스타트를 아무리 시시하게 해도 그 병원서 얘기하는 그거 두 배 내지 세 배는 충분히 갑니다. 아시겠죠? 뭐 그거는 뉴스타트 시작했다 하다 보면 6개월 지나갔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6개월 뭐 3개월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바라보고 항암 치료를 할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국은 그 이희대 교수도 참 그 뉴스타트를 해서 효과를 봤는데 항암 치료에 너무 의존해 버렸어. 그런데 두 번째 이 김성규 의사 선생님은 이제 가정의학을 하니까 암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그 이제 암 전문의들은 자꾸 항암 치료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정의학을 하는 분들은 좀 뭐예요? 덜 전문적이 돼가지고 상당히 상식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부 많이 할수록 더 뭐예요? 네. 환자들이 더 죽어날 경우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과 지식과 기술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뭐밖에는 없다? 오직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